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슈거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슈거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슈거플레이션, 설탕 가격이 또 올라가서 많은 추가적으로 다른 가격들도 올라갈 것이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저희가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거플레이션으로 저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 설탕 선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지난 2011년 이후 지금 처음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18일 기준으로 미국 선물 거래소에서 설탕이 파운드당 27.10센트에 거래가 되었고, 네. 2011년 이후 최고치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선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일단 설탕, 사탕수수를 키우고 있는 나라에서, 특히 이제 인도나 태국 같은 나라에서 일단 이 폭염과 가뭄 등으로 생산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 사탕수수를 이 브라질이나 이제 인도 같은, 이제 브라질은 이제 1위 국가고 인도는 이제 2위 생산력을 보유한 국가인데, 이런 나라들이 에탄올을 또 생산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 대신 에탄올을 생산을 하면서 이 설탕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설탕 생산 2위 국가인 인도가 이 10월부터 자국에서 생산되는 설탕을 수출을 금지할 것이다 라는 또 전망이 계속적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설탕 관련 주들이 좀 시장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좀 잘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설탕과 관련된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주변의 여러 상황들이 또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저희가 이 슈가플레이션, 설탕 가격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이슈가 좀 가장 핫하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네. 대장주가 될 만한 것은 대한제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한제당을 볼 거고요. 일단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설탕 사업과 그리고 이 사료 사업, 가축용 배합 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특히 이제 이런 배합 사료 사업 부분은 지난 2022년 1월에 이 TS 사료로 따로 분할해서 새로운 회사로 또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거의 이제 설탕 쪽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사업 특성상 이 설탕, 이 원당 가격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이런 이제 식자재 가격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도 다시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한 번 정도 좀 급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정도 급등력이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한 4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500원 정도 자리서부터 3,3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시고요. 여기서 급등력이 나오게 된다면 4,000원 이상에서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뭐 설탕 이야기 나오면 가장 저희가 먼저 떠올리는 종목이죠. 대한제당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한 종목 더 체크를 해볼까요? 네, 보통 이제 설탕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CJ제일제당이나 뭐 삼양사 등을 이제 많이 언급을 할 텐데 네. 저는 좀 다르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보락이라는 종목을 볼 건데요. 보락이요? 자, 보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첨가물 및 원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식품 첨가물인 파인애플 에센스와 그리고 원료 의약품인 이 보락 CMC 칼슘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불어 이 사카린 나트륨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설탕값 상승이나 최근 이런 대체제인 아스파탄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설탕 대체제인 이 사카린 나트륨을 생산하고 있는
보라기 또 단기적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실적적인 측면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현재 뭐 자산 대비 부채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 네. 자본총계가 483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881억으로 그렇게 또 시장에서 많이 또 부각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적으로 한 번 정도 시세가 반짝 터지게 된다면 최소한 1,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1,600원 이상에서 단기적으로 한 매도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고 이 상태로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가게 된다면 1,45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라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체품으로 사카린과 관련된 또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슈거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신은 팀장께도 알려드렸죠. 팀장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 떠올리셨나요? 가장 우선 대한제당을 봤는데 네. 말씀을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그다음으로 삼양사라는 기업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국내 설탕 시장을 봤을 때 세 개의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측면으로 본다면 제일제당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삼양사, 대한제당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테마 혹은 이슈가 움직였을 때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시가총액이 조금 더 작은 기업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대한제당이 가장 우선 좋고 그다음으로는 삼양사라는 기업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뭐 설탕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식품이라든지 화학 쪽에 대해서 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비중 같은 경우는 식품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고 특히 점유율 측면으로 봤을 때 매출에 대한 비중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삼양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설탕 대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설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알룰로스라고 이쪽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알룰로스 스테비아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뭐 주방 한 켠에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뭐 설탕 같은 경우야 계속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덩달아 대체제에 대한 부각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거기다가 알룰로스라든지 설탕 대체제, 특히 설탕 대비했을 때 맛은 비슷하지만 칼로리는 거의 적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칼로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은 요즘 탕후루가 유행하니까 탕후루를 먹고 싶은데 설탕은 좀 부담된다. 그래서 알룰로스 탕후루 만들기 이런 게 또 네. 쇼츠라든지 릴스 이런 거에 뜨더라고요. 그만큼 알룰로스 같은 경우는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쪽에 대한 관심도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양사까지 우리가 슈가플레이션, 설탕 가격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종목 세 가지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세 종목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고 좋은 종목 고르셔서 설탕 가격 올라갈 때 함께 좀 수익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